자, 이번 영상에서는 실린드리컬 라드에 대한 열팽창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전에 이 동일한 문제를 우리는 Constant Temperature, 즉 동일한 온도 분포일 때 열팽창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열전달, Heat Transfer 문제를 풀고 이 바디 내에 다양한 형태의 복잡한 형태의 온도 분포가 있고 그 온도 분포를 우리가 인풋으로 받아와서 다시 열팽창 문제를 푸는 것을 보겠습니다. 전과 동일한 디멘션들 그리고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사용을 할 거고요.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로딩 조건인 즉 온도 분포인데 이 온도 분포를 전과 다르게 프리디파인 필드에서 컨스턴트 온도가 아니라 from result or output database file이라는 옵션을 선택해서 열전달 문제로 풀었던 아웃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여기서는 뭐 job-to-hit odb라고 되어 있었죠. 요게 이제 heat transfer 문제가 될 텐데 heat transfer FE 모델링은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at transfer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같습니다. 즉 NT11 즉 노달 템퍼레처가 여기는 굉장히 뜨거운 100도로 돼 있고 요쪽 바닥면은 뭐한30 4도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액셜 방향으로 온도 분포가 변하는 건데 이 변하는 구간에 파이널 스텝이 보면 스텝 1에 인크리먼트 1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결과를 인포트하기 위해서 begin 스텝을 1, 1, 1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 마지막 end 인크리먼트는 14로 하면 요 heat transfer 아웃풋 중에 인크리먼트 14에 해당되는 온도 분포를 우리가 불러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이 heat transfer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동일한 geometry하고 동일한 메쉬 형태에서 단지 heat transfer에 맞는 엘리먼트를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nterpolation을 할때 메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때 우리는 compatible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메쉬 사이즈의 열전달 문제를 풀었고 그 동일한 메쉬 사이즈에서 열팽창 구조 응력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컴패터블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열전달 문제 결과를 한번 더 볼까요? 네, 이렇습니다. 열전달 문제를 풀때 별도의 영상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스텝 1에 3600초를 부여를 하고 풀었더니 인크리먼트 0부터 출발을 해서 쭉 증가해서 파이널에서는 3600초가 되고 인크리먼트 14가 됩니다. 그때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열팽창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스텝 1과 인크리먼트 14를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인크리먼트 1을 하면 요 초창기 여기 탑 서피스에서 100도, 그 다음에 바텀 서피스에서 25도로 설정된 거에 막 변하기 시작한 트랜지언트 템퍼러처가 굉장히 샤프하게 되겠죠. 그 값을 아마 읽어드리겠죠. 어쨌든 요 문제에서는 이런 온도 분포가 있고 이런 온도 분포에 해당되는 스트레스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98메가파스칼 정도가 될 겁니다. 즉 전에는 우리가 100도라는 델타 100도로 컨스턴트로 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네티컬 솔루션으로 140메가파스칼이란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템퍼러처가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응력도 역시 다르겠죠. 자, 그럼 바로 아바쿠스로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어떻게 결과를 산출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